세종은 세자빈 휘빈 김씨를 폐출시키고 자존심의 상처가 커 이번 며느리는 가문보단 외모에 신경 써 뽑았지만 이번에도 아들 문종과 사이가 좋지 않고 시간이 가도 자식도 없자 세종은 후사 걱정에 세 명의 후궁을 동시에 들여주었는데 그 중에 훗날 단종 어머니가 되는 승희 권씨가 임신을 하자 세자빈은 붕괴하며 권씨를 투기하고 툭하면 술을 마시며 세종이 배우게 한 연려전도 집어던지고 종국에는 시녀 소상과 동성애를 하다 걸려 결국 폐출되니 조선의 세자빈이자 문종의 두 번째 부인 순빈 봉씨입니다.